금북 정맥 11차 구간 소중 1,2에서부터 오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쪽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오늘도 한번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저 아래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이렇게 돌아서 올라왔습니다. 저 앞쪽이 지난 10차 구간에서 돌아왔던 구간입니다. 잠시 등루에서 벗어나서 운산면 전경을 담고 다시 이쪽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운산면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10차 구간에서 봤던 제 시그널이 여기도 걸려 있네요. 아마 저랑 쌍둥이가 있나 봅니다. 붙여주신 분한테는 감사한데 영문을 몰라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서입 부분은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아주 양호한 상태고요. 길도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산 방면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서산 시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에 아마도 당진 고속도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하산 지점이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 고속도로 밑을 통과합니다. 서산이 1km라고 이정표가 있고요. 이쪽 터널을 지나서 우측으로 바로 꺾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차량이 별로 다니지 않는 이면 도로인 것 같고요. 그래도 8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여전히 덥긴 하지만 10차 때와는 다소 온도 차이가 있고요. 여기는 가자 12라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기 건물이 하나 있고요. 시그널은 이쪽으로 있습니다. 우측으로 꺾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집을 가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꺾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초반부 능선길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인근 구간은 지금 살짝 올랐고요. 지금은 정상부 능선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비교적 이쪽은 길이 원활합니다. 네. 이정표가 있을 것 같은데 운동시설과 벤치가 있고요.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3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2km 이동한 지점의 모습입니다. 뚜렷하게 지금 뭐 산에 대한 이정표는 없는데 이건 나중에 지도를 살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2.5km 정도 이동한 상태고요. 운산면의 모습입니다.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4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좀 전에 지나온 산은 동암산이라고 이정표가 나오네요.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제가 온 방향은 이쪽입니다. 여기에는 135.90 이정표가 있습니다. 네, 서산 시내 모습인데 서산 왼쪽 편에 있는 산이 아마 송황산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들목에 버스 차고지가 있고요. 여기서 들머리를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차고지 좌측으로 길을 따라서 나오면 과자리라고 있고 이쪽 방면으로 진행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고속이라고 되어 있는 버스 차고지에서 지금 돌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운산교차로 위쪽 방면으로 지하도를 찾아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충남고속 차고지를 내려와서 갈산무로치길로 현재 3km를 이동하였으며 5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앞에 기사식당이 있는데 살짝 유혹이 됩니다. 네. 아, 오늘도 어김없이 알바를 하고요. 고속도로 쪽이 나와서 다시 유턴해서 되돌아 왔습니다. 500m? 는 안 되고 300m 정도 가다가 되돌아 왔습니다. 네, 알바 이후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인도길로 접어듭니다. 시그널은 이 위쪽으로 있으며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원래 길 이어진 길로 가볼 것입니다. 서산 쪽 방향 풍경이고요. 해가 이미 떠올라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10차 구간에 진행했던 성문봉 아래 능선들에서 이쪽으로 쭉 이어져서 올라왔고요. 이쪽이 아마 운산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 되고 지금 저는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은 왼쪽 편으로 이어져서 지금 펼쳐져 있고요.
저 뒤편에 뒷산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저 뒤쪽 가야산 그리고 성문봉 그 아래 목장길 따라서 쭉 내려왔습니다. 10차 구간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났고 11차 구간은 이쪽 지금 능선 뒤쪽에서 충남 차고지 지나서 지금 이렇게 산길을 따라서 올라왔고요. 이제 전경은 이 정도 모습입니다. 조림지를 올라오니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를 뚫고 지금 나가야 됩니다. 네, 구은봉산을 올랐고요. 서산시 여미리 방향에서 올라왔으며 기정표로 원당지 1.4km, 은봉산 1.3km 기정표가 있으며 원당지에서 올라오는 길은 경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봉산은 282.3m. 저는 여기에서 은봉산을 향해서 갈 텐데 직전 덩굴에서 잠시 휴식을 했기 때문에 이 벤치는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은봉산을 지나서 은봉산 향하는 길은 상당히 등로가 양호한 상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은봉산에서 진행해서 이렇게 왔고요. 이게 이정표가 원당지와 항소곡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며 저는 여기 직진방향 좌측으로 길이 나 있는데 이정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산지맥 분기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쪽 길이 아주 좋게 나 있는데 잘못하면 알바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은봉산을 내려와서 지금 은봉산을 향하는데 이렇게 인도길과 만나게 현재 됩니다. 6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 들어가라 저기. 200.45호지에서 지나온 능선을 보면 저희가 구은봉산이고요. 아까 항소고개가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산이 하나 있고요. 저는 이렇게 정맥길을 따라서 올라왔는데 좀 전에 살모사 한 마리가 까꿍 하면서 저를 놀래켰습니다. 아이고 시겁이야. 8km 이동 지점에 렌즈드리라는 조립식 건물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간대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쪽은 또 다른 마을의 풍경이고요. 가야산 방면에서 내려온 길이 보이고요. 그 앞쪽에 목장이 있고 이렇게 사황산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해서 이곳 정자까지 도착했습니다. 175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시 간식을 먹고 쉬어가도록 합니다. 네, 군대산을 올라가는 중이에요. 기우제타가 있고 오늘 동양이 1위 하산로 길과 하산로 도담 1위 그리고 간대산 정상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온 것은 도담 1위 쪽 이쪽으로 올라왔고요. 이제 간대산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간대산 정상부 도착을 했고요. 정상에서의 모습은 지나온 가야산 능산 그리고 상황산 줄기가 보입니다. 서산 시내 방향 이목도 되며 바로 앞에 간대산 정상입니다. 네, 간대산을 다녀와서 다시 아까 올라온 방향의 기역자로 꺾인 문양이리 하산로길을 따라 이동하겠습니다. 올라온 길이고 진행한 방향의 길입니다. 앞쪽에 정자가 하나 또 놓여 있는데 살짝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대산 정상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 산행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 등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네, 도로 위를 등산단에서 현재 9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3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려온 방향이고요. 등산로 입구 이동표가 옆에 1.1km가 찍혀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 방향에서 우측으로 꺾어서 도로를 따라 이동을 합니다. 인삼밭을 지나 문양농원 이정표가 있는 교차로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간대산 이정표가 보입니다. 진행 방향은 직진입니다.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 교차 지점에서 현재 10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4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녹색 끝간판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율목입니다. 율목이 네, 도로를 따라 쭉 걸어왔으며 다육이 농장을 지나서 다육이 농장 이정표를 지나서
우측 산길로 접어들게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 잠시 알바를 해서 통로를 벗어난 다음에 제자리를 찾느라고 숲을 헤치고 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고요. 지금 여기는 대나무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나무밭을 나오니까 서산 구치소 건물이 나오고요.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둘레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네, 175봉 직전에 잠시 누워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남부이 구간에서 지금 제가 지나왔던 10구간의 가야산 성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야산과 성문봉, 옥양봉이 보이고요. 좌측으로 성황봉이 보이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이쪽 방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4봉을 내려오니 10.5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6시간 있습니다. 39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네, 이쪽으로 금북성 내려온 길이고요. 좌우측으로 아주 좋은 길이 여기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정표에는 성황산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쉼터가 여기 있습니다. 우산도 있고 자리도 있고 빗자루도 있고. 네, 성황산 직전에 오른편 쪽 마을의 모습이고요. 상당히 도시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안봉이 멋있는 게 하나 보입니다. 이게 가야 할 금북의 가장 남은 구간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성황산 정상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솔모 아저씨, 벤치 앉아서 뭐 하세요? 안녕. 까꿍.
야, 너무 잘 타는데. 아이고, 이쁜가? 안녕. 네, 성황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성황사로 내려가는 길이 0.43km, 전망대가 3km라고 이정표가 있고요. 여기서 잠시 또 쉬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엉산 740m 이정표까지 내려왔는데 또다시 알바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길을 잠시 헤매다가 왔다갔다 했는데 테크노밸리 2.4km 정상 300m 지점에서 이정표가 없는 뒤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시그널을 하나 달았고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내려가서 능선을 타고 다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저쪽 앞쪽으로 서해안 바닷가가 보입니다. 부엉산 220m를 남겨두고 이 아래 길로 쭉 진행을 했다가 지도가 이상해서 다시 백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알바를 아주 야물딱지게 하는데요. 돈을 얼마나 벌었을지. 부엉산에 도착했고요. 부엉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57.1m고요. 성황산에서 1km 이동한 지점입니다. 성황산에서 내려왔고요. 1.8km 지점. 전망대까지는 1.7이 나왔고 일남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살짝 내려가서 저쪽에서 동로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서산 시내 풍경이 보이네요. 상류어봉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184m. 여기서 지장고지 고개까지는 900m입니다. 서산 시내와 그 앞쪽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저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알바를 올라와서 이쪽으로 타고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22km 이상 지금 걸었는데 아직 가야 할 거리가 6k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물이 지금 다 떨어졌는데
바닷가에 지금 걱정스럽고요. 인삼밭이 있고 요 밑에 내려가면 다시 다음 코스가 이어집니다. 이쪽으로 하산을 해서 다음 코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산시 종합사격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이름이 밑갈치인 것 같습니다. 고철과 이곳 콩도장에서 급수를 하고 이쪽 뒤편에 금강산 5.3km 헐 꽤 멉니다. 까지 가보겠습니다. 길에 뒤돌아본 테크노 타운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산종합사격장 쪽에서 오는 길은 등산로는 좋았는데 내려오는 길이 완전 풀밭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등로를 다시 올라가서 금강산 쪽으로 진입하겠습니다. 금강산에서 지금 내려왔고요. 이장표가 있는데 장군산이 1.5km 그리고 팔봉산이 2.5km 남았습니다. 마음은 팔봉산에 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장군산으로 향합니다. 네, 화면 왼쪽이 금강산이고요. 왼쪽 능선으로 쭉 이어지면 팔봉산 2.5km 아까 이정표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아래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저 위쪽에 멋진 암릉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 시내 뒤쪽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돌아서 왔고요. 이제 하산하는 길인데 아직 한 2, 3km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이게 금강산 방면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내려가는 코스. 네, 정면에 금강산이고요. 이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내려와가지고 홍성 중기공업사 뒷편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돌아서 이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원래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숙소를 저 앞에 제가 예약을 해놔서 야간 산행 복사하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왔고요. 물레산을 올라가는 중이며 정면에 저기 보이는 데가 팔봉산입니다. 석양이 지고 있고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산을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서 이제 길을 따라서 나가겠습니다. 아, 14시간 가까이 움직였는데 중간에 정신줄 놓고 알바만 안 했어도 벌써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나마 무탈하게 잘 마친 걸로 만족하고 또 내일 쉬면서 아니지 오늘 쉬면서 내일 일정을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이 지는 모습 동쪽이고요. 이렇게 해가 이동해서 서쪽에 지금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등산은 이곳 팔봉중학교 못 미쳐 육교 밑으로 가면서 끝을 내고요. 내일은 그 이후 구간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km 조금 더디게 걸은 것 같은데요. 물레산하고 이쪽 산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일 또 다른 모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지나왔고요. 이쪽이 내일 진행할 구간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숙소로 일단 복귀를 하겠습니다.